나이가 들수록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며 근육량과 기초대사량이 매년 1%씩 감소하게 되는데요. 젊었을 때보다 칼로리 소비량이 감소해 남은 열량은 체내 지방으로 축적되고요.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로 변하게 됩니다. 실제 완경 이후 체중은 6kg 증가, 복부 비만 유병률 역시 12.4% 증가하며 항아리용 비만이 되기 쉬운데요. 완경 이후 비만할 경우 고혈압, 고지혈증의 위험도는 약 2배, 당뇨는 9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뱃살이 찌며 빠르게 만들어지는 내장 지방은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돌아다니면서 아디포카인, 사이토카인 등과 같은 염증 물질들을 뿜어냅니다. 그러면서 혈관에 각종 노폐물이 쌓이게 되고 망가져 혈관 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지방이 없어야 할 장기에 지방을 퍼뜨리며 심장에도 지방이 끼게 되는데요. 급하게 찐 살을 방치하면 몸속에 축적이 되어 빠지지 않는 찌든 살로 이어져 결국 시한폭탄처럼 전신을 망가뜨리는 만성 염증으로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빠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야. 빨리 나와. 예, 가요. 밥 먹으러 가요, 그럼. 아유, 고생했어. 가요. 가자, 한번 갑시다. 짙은 어둠이 내려앉은 뒤에야 부부에게 밥 한 술 뜰 여유가 찾아왔는데요. 장날에는 밥 먹는 시간도 사치라네요. 안녕하십니까. 너무 늦게 온 거 아니에요, 우리? 우리 한번 뭐 먹을래? 순대국밥 시키자. 뭐 고기 순대를 먹든지. 고기 순대 국밥 두 개요. 어우, 잘 먹겠습니다. 오, 맛있게 됐다. 맛있겠는데? 잘 잡수셔야 돼. 입 천장 다 되어요. 남편 걱정은 잠시, 온종일 추위에 떨며 허기진 배를 빠르게 채워갑니다. 오, 날씨 오늘 추웠는데 이거 먹으니까 확 풀리네요. 그래? 많이 먹고. 그냥 추웠어. 따뜻하니까 속이 좋으네요, 그냥. 밥만 되면 왜 없던 입맛도 되살아날까요? 장사를 하며 몰아먹는 습관을 고치지 못하는 영희 씨입니다. 우리 아빠, 나 더 먹고 싶은데. 아우, 살찌려고? 응, 순대 주자. 순대 좀 시키자. 우리 더 먹어. 응. 살찌자. 그러니까 맨날 살찌지. 아니, 아까는 더 먹으라며. 배고팠어요. 음식에 흥미가 없는 남편과 달리 어느덧 바닥을 드러낸 영희 씨의 뚝배기. 저희는 어떤 때는 하루에 한 끼 먹을 때도 있어요. 그 정도로. 그러다가 이제 한번 먹었다 그러면 이제 폭식을 하지. 한번 먹고 싶으면 시켜야지. 네. 시켜주세요. 사장님, 모듬 순대 세트 하나 주세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배고프다 먹어야 일을 했으니까. 또 먹으면 살이 찌지. 이게 이때가 제일 가슴이 아파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아내가 고생한 걸 알기에 남편 영옥 씨는 매정하게 끊지 못합니다. 그거 먹고 뭐 달라? 응. 더 먹고 싶어? 응. 먹어. 입에서 땡기는 게 먹는 데는 개도 안 건드는 게야. 먹어도 살로 안 가면 되는데 살로 가니까 됐지. 남편의 잔소리는 잠시 음소거 상태로 바꾼 뒤 폭풍 흡입을 이어가는데요. 그렇게 먹방 2라운드도 초스피드로 막을 내립니다. 다 먹었어요. 대단해. 다 먹었으면 일어납시다. 네. 잘 먹었습니다. 그렇게 고된 하루에 대한 꿀맛 같은 보상이 주어졌습니다. 나 좀 쉴게, 몇 번. 어디 봐, 얼마나 일을 많이 했나. 어이구,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라,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아이고, 내가 이렇게 호소를 또 누리네, 또. 아이고, 너무 힘들게 일을 해서 그렇지 뭐. 근데 요거를 빼세요. 요 뱃살을. 근데 얘는 건드리지 마요. 얘를 왜 자꾸 건드려. 뱃살을 빼야 되니 엄마. 몸무게 좀 한번 달아봐. 아이, 몸무게 뭐 몸무게 창피하게. 아이, 그래도 한번 달아봐봐. 얼마나 또 저기. 폭식을 한 게 못내 신경 쓰이는 눈치입니다. 체중이 많이 나갈 것 같은데 이거. 달아봐, 살도 더 찌면. 하루가 멀다 하고 늘어만 가는 몸무게. 오. 61이요. 좀 찌긴 쪘네. 61. 많이 쪘지. 이게 뭐야. 어디 봐. 이것도 한번 재봐. 이렇게 봐. 잔소리가 통하지 않자 충격요법을 주기로 한 걸까요? 내친 김에 허리 둘레도 재보는데요. 38인치야. 정상 기준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저 명절 때 너무 많이 먹었나 봐. 다 살로 갔나 봐. 네, 다 살로 갔나 봐 이게. 3kg 쪘어. 58 나가는 게 60 나가. 아니, 어쩐지 밥이 맛있어.
그저기 그렇게 많이 먹더니 그 살로 다 갔나 봐. 급하게 찐 살을 방치한 결과 유독 배에 집중된 살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남자의 경우 허리 둘레가 90cm, 여자는 85cm 이상이면 복부 비만이라고 하는데요. 허리 둘레가 110cm 이상인 남성은 정상 범위인 남성에 비해서 사망률이 50%, 허리 둘레가 95cm 이상인 여성은 정상 범위인 여성보다 사망률이 무려 80%나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비만에서 벗어나 건강한 모습을 되찾고 싶다는 그녀의 간절한 소망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쪘다 빠졌다 널뛰는 몸무게 때문에 20년째 살과 전쟁 중이라는 주인공을 찾아 과천의 한 체육관을 찾았습니다. 왼쪽으로 먼저 한번 돌려볼게요. 휙. 렛츠 하나. 1년 365일 땀 흘려 운동해도 도통 살이 빠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조이나 씨가 그 주인공입니다. 자, 밸런스 계속 잡아주셔야 돼요. 밸런스 계속 잡고. 자, 휙 돌려주고. 아니 근데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져요? 이 정도 해야지 이제 살이 겨우 빠지는 거예요. 아 진짜. 20개 남았습니다. 20개. 자, 준비. 가시죠. 자, 하나, 둘. 젖먹던 힘까지 동원해 이토록 필사적으로 운동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답니다. 아우, 그만. 제가 요요의 뭐 대표 주자죠. 먹는 걸 좀 줄이면 한 2kg, 3kg 빠져요. 빠졌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뭐가 확 땡겨요. 막 빵, 제가 빵, 떡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 먹으면 2, 3kg 빠졌던 게 5, 6kg로 확 올라가는 거예요, 순간. 안 부럽지 않은 S라인 몸매를 뽐내며 당당하게 살았던 그녀. 40대 중반 급격히 늘어난 체중을 줄이기 위해 시작했던 무리한 다이어트가 오히려 치명타가 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핑 하더니 집에서 그냥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갑상선에 이상이 있다고. 어머니 이거 살아있는 게 다행이고 이거 거의 암환자 수준의 수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소리 듣는데 진짜 띵 하더라고요. 호르몬 분비 이상으로 인생 최고 몸무게를 경신하게 되고 이후 질병 도미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자고 일어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걷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일어나서 침대에서 걸으면 이렇게 한 두세 발짝 걸으면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이게 마비가 오니까 두 다리가. 이제 MRI 찍었는데 와 거기서 선생님이 한 얘기가 3, 4, 5번이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퇴행성 협착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팔이 그냥 팔 왜 이래? 망가진 비만 호르몬으로 인해 무너져버린 전신 건강.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자, 그럼 고관절을 많이 열어주면 허리의 사용보다 우리 고관절의 사용도 높아지면 허리 부담도 많이 줍니다. 맞죠? 자, 밑에 배에서 위로 후. 자, 왼손 머리 위에 봅시다. 자, 둘. 살기 위해 운동 치료를 하며 10kg을 감량했지만 여전히 비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계셔야 될 뿐인데 병원에 있지 않고 집에서만 있다라는 게 되게 위험했었고 그 일상생활이 많이 불편했으니까 운동을 어떻게든 해서라도 좀 좋아져야 되는 그런 분이었었습니다. 숱한 노력에도 10개월째 몸무게가 제자리 걸음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무리한 다이어트는 호르몬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살이 찌고 빠지고를 결정짓는 식욕 호르몬인 뚱보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뚱보 호르몬이 균형이 깨질 때 우리를 비만한 상태로 만들고 살을 빼더라도 쉽게 살이 찌는 요요 현상이 생기기 쉬운데요. 식욕을 조절하는 렙틴 호르몬, 음식 중독과 폭식을 막아주는 세로토닌, 지방의 분해를 돕는 아디포넥틴, 이 세 가지 호르몬이 항상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만약 식욕을 조절하는 렙틴이 부족하거나 저항성이 생기면 호만감을 느끼는 세로토닌이 부족해져 폭식하게 되고 지방을 분해하는 아디포넥틴이 감소해 살이 찌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로 인해 지방세포들이 늘어나 만성염증의 악화를 불러옵니다. 이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 호르몬형 비만은 치매나 면역질환 그리고 암까지 유발할 수 있는데요. 특히 유방암이나 자궁내막암, 난소암 같은 부인과 질환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더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